겨울철 집안에서 이제 온열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위험해서 아 이거 좀 사용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꽤 계시는 걸로 알거든요. 아 그럼요. 아기 있는 집들은 사실은 위험하죠. 난방기구 쓰는 게 좀 위험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 바로 있습니다. 뭐죠? 바로 이겁니다, 이거. 어, 잠깐만, 이거 텐트 아닙니까? 텐트? 텐트, 텐트. 이거 텐트 아니에요? 네. 요즘에 난방 텐트 쓰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거든요. 네네네. 이렇게 난방 텐트를 사용하게 되면요. 우리가 온도를 1도 정도만 내려도 사실 난방비를 7% 우리가 감축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난방 텐트가 의외로 굉장히 따뜻합니다. 오, 효과가 있나?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어요. 이게 보온이 얼마나 잘 되는지. 자, 보시죠. 난방 텐트의 보온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. 먼저 실내 온도는 20.1도.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.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해놓으면 인형들 다 안에다가 갖다 놓고. 난방 텐트 안의 온도는 20.2도. 그리고 보일러를 작동시키고 1시간 동안 지켜보기로 했는데요. 1시간 지나고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와 신기하다. 와 오른다. 1시간 후 실내 온도는 약 1도 증가. 자, 난방의 효과 24도예요. 난방 텐트 안의 온도는 약 4도나 더 올랐는데요. 그렇다면 보일러를 끈 다음 전기장판을 켜고 그 위에 난방 텐트를 올리면 와, 이거 재밌겠다. 전기장판 위에 난방 텐트를 올렸어요. 저럼 더 따뜻하죠. 저건 사우나지. 저 찜질방이 되지 않을까요? 처음 온도는 20.5도. 1시간이 지난 후 난방 텐트 속의 온도는 오! 와! 와, 5도 차이나? 저 정도면 반팔 입고 자도 되죠, 반바지에. 저는 당장 텐트 하나 사야겠어요. 네네. 네. 그래서 난방 텐트 고르실 때는 폴대가 부러지지 않게끔 좀 튼튼한 거 네. 고르시고요. 또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좀 들락날락한다 이럴 때는 돔 형태보다는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는 문이 있거든요. 네네네. 이게 훨씬 편합니다. 네, 아... 여러분 어떻게 쓰실 거죠? 네네. 예, 예. 예.